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김두식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그에 뒤이은 다소 갑작스러운 남북정상의 대화록 공개, 또는 뭐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폐쇄 등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면 마치 나라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더 중요한 뉴스가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일들을 매일 목격하게 됩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도 평소와 달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정치적인 글을 많이 남겼는데요. 원래 이 책다방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의 다양한 책 이야기를 하자고 이 공간을 마련했고, 함께 소설 보고 영화 보고 뭐 야한 농담도 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고 싶었는데, 어쩌면 그게 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나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이런 시기에 더욱 생각나는 분, 우리 언론이 망가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 바로 YTN의 노정면 전 노조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2013년 당신의 심장을 두드리는 최고의 소설, 김여령 장편소설 너를 봤어. 널 본 순간 날 죽이고 사랑이 시작됐다. 지독한 사랑, 뜨거운 반전. 완득이의 작가 김여령의 놀라운 변신 너를 봤어. 창비. 오늘 손님으로 모신 노정면 기자이자 전 앵커죠. MB정권의 제1호 해직 기자이고 10년 만에 처음 구속된 언론인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YTN의 간판 프로그램 돌발 영상을 탄생시킨 PD이자 앵커이고, 2008년 MB 대선 특보 출신이 YTN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노조위원장이 돼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앞장선 후에 해직과 구속을 당하면서 5년 동안 해직 상태로 지내고 있는 분이죠. 방송 시절 돌발 영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간판 앵커이면서 해직 후에 트위터 미디어 용가리 통뼈 뉴스를 운영했고, 그 뒤에는 이 뉴스타파의 시즌 1 앵커로 활약하셨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노정면의 돌파가 있는 노정면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정면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황정은 작가 함께 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YTN 해직 기자들과 함께 이 국토 순례를 하고 돌아오신 거군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무려 19일 동안 420km를 걸으셨던데, 누구누구하고 함께 하신 거죠? 저희 해직 동료들인 조승호 기자, 권석재 기자, 그리고 정유신 기자, 우장균 기자, 저까지 5명 해직 기자하고, 그리고 YTN 노조 집행부들이 돌아가면서 저희와 동행했습니다. 그 YTN 분들 말고도 중간중간 또 같이 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문해서 같이 하루 정도 걷고 뭐 이런. 네. 그러니까 1일, 이른바 1일 순례 동참해 주신 분들은 상당히 많고요. 뭐 산하을식 함께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걸으신 거죠, 이번에? 일단 저희들이 뭐 단지 걷는다는 의미보다는 방문지의 의미를 더 두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미디어 피폭지라고 명명을 했는데, 언론이 외면하고 또는 왜곡시킨 보도 현장,
그런 곳들을 한 10여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곳을 걸어간 거죠. 어떤 곳들이죠? 예를 들면? 뭐 평택 쌍용차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아산의 유성기업 그리고 반도체 그 백혈병 환자들이 발생한 삼성전자 공장들 그리고 제주의 강정마을, 뭐 밀양 송전탑 그 농성 현장 그리고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성 철탑 이런 곳들을 다녀왔습니다. 반갑게들 맞아주시던가요? 생각보다 훨씬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건 이제 현장에서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들? 그 저희들이 만나러 갔던 분들. 사실은 언론에 대한 그런 반감 그리고 실망 이게 누구보다 심할 분들인데 저희들이 어떤 무슨 뭐 투쟁의 연대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해직됐지만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 나름의 취재를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간 기자 신분으로 간 거였거든요. 국토순례지만 사실은 현장 취재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느린 취재라고 얘기했고 그 보도 차량 가지고 취재를 다니면 하루면 여러 군데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취재가 아니라 현장에 머물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취재하는 그것을 좀 저희 동료 언론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취지에서 이번 순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도 써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셨던 거죠? 네, 매일 YTN 노조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능하면 매일 한 편 정도씩 그 나름의 글을 쓰고 취재 후기 정도가 되겠죠. 동영상 취재한 것들도 영상 구성해서 올리고 뭐 저희들끼리 안 되니까 그 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스틸 사진으로 뭐 하루 일기 형식의 정리를 하고 또 동영상 편집을 해서 여기저기 알리고 뭐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응원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하셨더라고요. YTN에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저희들 힘내라고 저희 동료들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순례 출발하실 때 대답을 얻고 싶다, 대답을 얻고 오겠다라는 말씀하신 내용을 읽었어요. 인터뷰 기사를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어떤 대답 얻으셨나요? 사실 그 말은 제가 대답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그 저희 동료들 그리고 넓게는 언론 종사하시는 분들 다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답들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그 답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동력이 남아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돌아와서 YTN 앞에 마지막 그 도착지인 YTN 앞에서 저희 동료들을 만났을 때 서로 대답을 확인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료들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YTN에서 출발해서 YTN으로 돌아오는 국토순례였던 건데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그 걷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언론인들은 서로에게 부담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하면 견제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부담을 서로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걸은 것도 사실 저희들 스스로 하는 약속이고 다짐이고 또 그것이 저희 동료들에게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돌아왔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저희 후배들이 커다란 박을 만들어서 그 박을 쪼갰어요. 네. 그 박 속에서 펼침막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걷겠습니다. 라는 글귀가 써 있어서 잘 걸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YTN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뭐 오늘도 유창전 선생이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YTN 시청률이 심각할 정도로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보도 전문 채널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지금 같아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올렸던데 사실 저도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이 보도가 한참 이루어져야 될 상황에 지난주쯤이었나요? 그 박 대통령 방중한 시기에 방송을 보다가 이거 뭐야 이거는 복색 외교 복색 외교 국정원 보도는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YTN에서 처음에 박 대통령이 중국 갔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이 한중 두 뭐죠 이 수반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이공계 출신의 2세 정치인의 역경을 딛고 일어난 뭐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한참 보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국정원의 이 선거 개입 문제로 막 이런 거는 나중에 몰아서 국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러더니 뭐 지금 국회에선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로 그냥 몰아서 보도를 하고 네. 그걸, 제 느낌에 그걸 논란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느낌에 아니 기자들은 취재는 뭐라 직접 취재하고 직접 뭐 그런 댓글을 분석하거나 문제점 이런 건 없이 그냥 국회에선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좀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제가 사실 그날 그 보도 보고 나서 트위터에다 막 그냥 뭘 막 올리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언론이 미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예. 좀 들었고요. YTN의 어떤 독특한 내부 사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 KBS, MBC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SBS를 제외하고는 지금 YTN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공영방송들 KBS, 네. MBC, YTN 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공영방송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업방송들이고요. 네. 그런데 이 세 곳이 다 한꺼번에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가기까지는 취재 기획이 있고 취재가 이루어지고 기사를 작성해서 이제 틀어야 되는데 단계 단계마다 이른바 사측 경영진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도 기획안을 내도 취재하지 말라고 하면 취재할 수가 없어요. 기사를 써도 승인을 하지 않으면 기사가 출고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기사를 방송에서 저희 이제 런다운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올리지 않으면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이 이루어져도 횟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YTN의 특종 보도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그 SNS 여론조작과 관련된 특종 보도가 출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요청이 있자마자 방송이 중단됩니다. 그게 지금 YTN 내부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데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안 내보내려면 안 내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권한을 사측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단계마다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견제가 되고 그러면 합리적인 지적이면 사측이 양보하기도 하고 뭐 반성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과거에 YTN이 황우석 청구 보도라는 것을 해서 뭐 회사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당 보도국장과 관련됐던 당사자들이 징계받았거든요. 황우석 박사의 입노릇을 한 셈이었던 거죠, YTN이.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은 국정원의 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죠. 그 힘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이지만 문제제기는 합니다. 그런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른바 국토순례라는 것을 하면서 답을 찾자고 했던 것은 문제제기하는 힘을 좀 더 키우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반영을 좀 시키자. 그냥 한번 말 한번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싸워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시청자를 대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YTN 보도가 한심한 수준이라는 데 동의하고 그것이 오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례를 말하자면 뭐 끝이 없어요.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예를 들면 그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지 않을 때. 선거 전에요. 선거 전에. 박원순 씨를 인터뷰해서 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씨의 인터뷰는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모 보수단체가 박원순 씨를 고발한 상태인데 피고발인을 보도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인터뷰를 실을 수 없다는 듣도 보도 못한 기준을 제시해서 방송을 막습니다. 또는 그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여러 가지로 공고한 처지에 취했을 때 그 사람을 출연시켜서 단독 인터뷰 비슷하게 했던 거죠. 본 예, 자기 나거든요. 자랑을 혼자 하도록 네, 내버려뒀습니다. 네. 아.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홍보하는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현안과 별개의 사안들 예를 들면 뭐 박지성 선수 뭐 연애와 관련된 일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생중계하겠다고 예고까지 했거든요. 네. 생중계 직전에 불방 지시를 내립니다. 아,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하죠? 불방 지시를 내리면서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 어.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방송이 안 돼요. 이제 남은 것은 거기에 저항하는 내부 언론인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저희들이 지금 싸우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보도국장 불신임 투표를 하기로 내부에서 결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그 이 선후배 동료들이 다섯 명이나 잘리는 거를 본 거잖아요. 벌써 네. 몇 년. 그다음에 이게 뭐 금방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잘리면 이게 막 사실 이 박근혜 정부가 거의 4년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네. 4년이 뭐 얼마 안 됐죠. 지금 시작된 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잘리면은 자기들도 기본적으로 한 5년은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도 싸움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군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안 싸웠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저희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에서 문제가 잡음이 자꾸 생기면 해직 동료들이 돌아오는데 어렵지 않겠냐. 아, 그 걱정들 좀 하는군요. 네, 오히려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고리를 끊죠? 싸워야 된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 그게 오히려 지름길이고 그게 정도라는 얘기를 그걸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이 모든 문제의 좀 뭐 출발 비슷하게 된 게 결국 낙하산 사장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전에도 물론 문제가 없진 않았겠지만 노 기자가 해임이 된 것도 결국은 이 낙하산 사장 두 명이 지금 연달아서 지금 그런 거죠. 형식적인 낙하산은 이제 첫 번째 사장이었던 거고요. 네. 근데 그분하고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 타협이고 어떻게 보면은 절충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자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물론 해고 그다음에 체포 구속이라는 충격파를 겪어낸 뒤에 이루어진 조치지만 그런 아픔을 딛고 노사가 합의를 해요. 2009년 4월 그러니까 해직 사퇴나고 6개월 만에 그 뒤로 몇 달 동안은 노사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단됐던 돌발 영상도 부활이 되고 그리고 노사가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장치 공정방송 협약을 노사 공동으로 체결하고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대했고 나가라고 할 때는 버티던 그 사장분이 갑자기 사퇴를 하게 됩니다. 노사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그 과정에서 돌발 영상이 다시 부활해서 YTN이 정상화되어가는 그 과정에 그리고 그 과정에 정권이 개입돼 있다는 증거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낙하산 사장이었는데 정권이 봤을 때에는 그 정도로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군요. 어떤 노조와 타협했다고 보는 거죠.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들을 걱정하셨던 분들로부터 사측과 타협했다는 비판을 잠시 받기는 했지만 설명하고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정권은 그것을 못 보는 것, 못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장이 갑자기 사퇴를 하시고 국정원의
언론 사찰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 보고서의 내용대로 새 사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지만 YTN 출신이고 그 당시 전무를 하던 분 배석규라는 분이 사장이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그 불법 사찰 문건을 어렵게 취재해서 확인한 결과 사장님 기막힌 표현들이 거기 나오는 거죠? 네. 정권의 충성심이 돋보이는 배석규 씨를 사장에 임명하여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 건의 문건이 발견이 되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한 달 뒤에 사장이 되었어요. 목적어는 어디로 간 어디에 힘을 실어주라는 이야기인가요? 배석규 씨에게. 그분의 노조 적대의 정책들, 조치들을 쭉 열거하면서 강단 있고 지모가 있고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근데 노종면 기자를 해임시킨 사람은 어쨌든 이 첫 번째 낙하산. 네, 그렇죠. 그분이었던 거잖아요. 그건 또 그분과는 복직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물밑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복직이 되고 좀 방송이 정상화되는 거를 겁내하는 어떤 사람들이 빨리 바꿔버린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장이 교체된 거죠. YTN의 이 장기 해직 기자가 지금 5명인 거잖아요. 이번에 6명입니다. 6명인가요? 네. 아, 6명. 예. 이게 사실 이런 식의 장기 해직이 한 1970년대 무슨 동화 조선 투의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그 동화 투의 이후에 80년대 초 그때 신군부에 의한 아, 또 강제 해직이 네, 있었고 강제 해직. 그 이후에는 이런 집단 해직은 처음입니다. 동화투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일보 사태라든가 네. YTN 순례 떠나시는 기사들 찾아보면서 동화투의에 관련된 사항들을 읽게 되더라고요.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게 벌써 37년이나 된 일인데 아직도 어떤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싸움이 굉장히 이미 전례 굉장히 길었던 전례가 있고 이게 앞으로의 상황도 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바깥에서도 그게 느껴지는데 노종면 앵커께서는 앵커라고 해도 괜찮은가요? 호칭?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앵커를 했으니까. 네, 그럼 저지른 대로 그냥 노종면 앵커께서는 동력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제가 요번에 다니면서 그 저희들이 만나 뵀던 분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들었던 단어가 억울함입니다. 이거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동을 했는데 뭐 상차 노동자들은 해고 저 회사를 말아먹은 무능력한 노동자 그리고 뭐 유성기업들은 뭐 사측을 쥐고 흔들었던 아주 강성 귀족 노조. 맞아요. 그리고 밀양 진주 의료원 노동자들은 진주 의료원에 투여됐던 세금을 빨아먹은 아주 못된 강성 노조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뭐 강정마을 분들은 아니 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겠다는데 우리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멋대로 하는 것에 저항을 했더니 돈 벌어 중국 좌파로 빨갱이로 매도당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사무친다. 근데 저희가 그분들의 아픔과 뭐 감히 비견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억울해요. 언론사 사장으로 정치권에 있던 사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합의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그것을 주장을 했고 방송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공정방송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보도는 방송의 사유화고 또는 권력의 홍보 수단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합니다. 돌발 영상이 철퇴를 맞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멜라민 파동 때 멜라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벤트 정치한다고 다니면서 멜라민이라는 그 독극물이 왜 음식물 겉면에 쓰여 있지 않냐 이걸 봐야 사람들이 아는데 그런 정말 초등학생도 웃을 그런
발언한 것을 돌발 영상에 보도를 했어요. 쌍차 노동자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한 공권력의 남용 현장을 가장 속속들이 비판하는 보도를 돌발 영상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무슨 뭐 재래시장 가서 상인들 보호한다고 뭐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가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살기 좋아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돌발 영상이 보도합니다. 그 직후에 돌발 영상이 중단되고 다시 어렵게 부활시켜놨더니 또 그 비슷한 보도 때문에 또 돌발 영상이 중단되는 이런 것이 YTN 사태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사측이 그래도 중단시킬 때 뭐 또 뭔 얘기를 한 게 있지 않나요? 왜 이 방송을 더 나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말이 되는 뭘 또 제시하지 않나요? 처음에 중단될 때는 그런 얘기가 아예 없었고요. 그거는 돌발 영상 제작진을 전원 징계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놓고 후임자를 못 찾았어요. 네. 돌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징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중단이 된 거고 노사가 부활시키기로 하고 한 넉 달 방송되다가 쌍차 그 진압 돌발 영상이 방송되고 또 중단이 됐거든요. 그때는 얘기를 했죠. 편파적이다. 노동자의 폭력은 왜 담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안이라는 것이요. 어떤 비판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합니다. 다른 사안이 있으면 그대로 또 취재해서 보도하면 돼요. 노동자의 폭력이 문제라면 거기에 관한 취재 지시를 내리고 확인을 하게 한 다음에 보도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진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노동자의 폭력에 대해서 사측도 주장했고 경찰도 주장했습니다. 관련 동영상도 뿌렸고 그것을 YTN이 이미 보도한 바 있어요. 그날의 보도는 공권력의 남용이 핵심입니다. 그 보도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노동자의 폭력이 안 담겼다고 이제 편파적이라고 지적을 한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현실화돼버린 거죠. 아, 돌발 영상이 좀 편파적으로 보도해서 보도 책임자가 책임을 그런 징계를 당한 거구나 이렇게 사내에서 규정을 해버리니까 당한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돌발 영상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다 담을 방법도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시간이 한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쌍차 이 과잉 진압 현장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하종광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노동자 교육 다니시고 그럴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 보면 막 컴퓨터를 꺼내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라고 이게 네. 이게 광주 민주항쟁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라는 게 굉장히 유사한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육용 자료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정식 꼭지가 아니고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이 제일 거의 맞아요. 유일하게 제대로 보도한 맞아요. 그 어떤 공중파라고 하더라고요. 그 쌍차 진압 모습을. 이게 왜 그런 그 정식 방송 꼭지로 나가지 못하고 사실 돌발 영상은 인기를 얻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좀 사이드인 거지 이 본 꼭지의 어떤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약간 좀 희화하는 그런 보도 포맷을 풍자의, 네 풍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왜 돌발 영상에 나가야 되나 같은. 그 시기가 2009년 8월입니다. 그때는 네. 이미 KBS와 YTN과 MBC가 사실상 장악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이미 보도는 바닥을 쳤다고 저는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뭐 9시 뉴스, 뭐 KBS 9시 뉴스, MBC 뉴스 데스크를 이렇게 꼼꼼히 챙겨보면 늘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현안은 빠져 있다. 있더라도 그게 논란인 것처럼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양쪽 논란, 양쪽 주장을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그렇죠? 기계적 중립. 네. 근데 사실 그것 그 수준에도 못 미쳐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예를 들면 뭐 국정원 관련해서 그 거리 시위가 일어나고 막 그 연행자가 생긴 날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맞아요. 기억으로 그게 6월 21일인데 제가 그날은
작심하고 다 꼼꼼히 순례 중이었지만 네. 그 모니터를 해봤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도 아니고요. 저는 그 아버지 회사가 종로 쪽이잖아요. 그래서 종로에 나갈 때가 종종 있는데 있는데 요즘 지나갔다 보면 광화문이나 그 시청에서 거의 매일 그 국정원 관련해서 시위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서 보지 않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쩌다가 인터넷 기사에 이렇게 몇 개가 올라가는 걸 보면 그 내용도 마치 무슨 소수 집단, 소수 일부가 나와서 대단히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선동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공중파의 보도 자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그날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연행자가 처음 생긴 뉴스였기 때문에 기사 가치가 컸고요. 하다못해 저희가 단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간단하게 써주면 앵커가 읽는 화면을 이렇게 덮어서 그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누군가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사람도 많이 안 모였는데 뭐 보도하냐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참 재밌게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한 5만, 10만 모여야 이제 보도를 할 마음인 것 같은데 저도 집이 이제 서울의 집이 그 광화문 근처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광화문에 걸어서 나가거든요. 최근에 광화문과 청계천 일대를 보면 촛불 시위 이후에 광장을 다 막은 거 아시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로 사람이 절대 한 곳으로 그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곳곳에 막 화단, 뭐 이상한 조형물 이걸 다 막아놔서 이제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5만, 10만 모이면 보도해주지. 근데 5만, 10만이 모일 방법이 거의 완전히 없어진 도로를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러한 통제,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통제가 단순히 방송뿐만이 아니라 거의 이게 종합예술처럼 이렇게 완성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 그 이 세종로 일대에 사람이 확 모이면서 촛불이 확 켜지는 거에 대한 어떤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이랄까 이런 게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꼭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아예 모이질 못하게 하는. 예. 그 청계광장 같은 경우는요 거의 매일 저녁마다 무슨 일본 관광청 홍보라든지 맞아요. 무슨 문화 행사 계속 맞아요. 벌어져요. 천막 같은 거 펼쳐두고 브레이크 댄스 보면, 치는 친구들 맨날 나오고 네. 그분들은 뭐 그런 어떤 숨겨진 정치성이나 이런 거 없겠죠. 당사자들은 그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매번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명박산성의 맞아요. 어떤 세련된 문화적 형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 꽃갈콘 같은 거 그 빨간 거 만들어놓은 거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청계천에 그 꽃갈콘 있잖아요. 달팽이똥이라고 달팽이똥 그 다들 보는구나. 쓰기똥 같은 거 그거. 네, 그거 광장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원래 있었어요. 아, 네. 외국의 유명한 랜드마크로서 훌륭한 어떤 분의 작품이군요.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쓰기똥이라고 이유가 있었기도 좀 생소한 그냥 광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저는요 뭐 이미 지나간 얘기 같기도 한데 노종면 앵커께서 순례 중에 만나 뵌 분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분. 얘기 듣고 싶어요. 들었던 이야기라든지 만나뵌 분 중에서 들려주고 싶은 얘기 없나요? 글쎄요. 특별히 어느 분이 기억에 남는다 뭐 이런 생각은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했고 뭐 저희 순례 도중에 같이 동행 취재하셨던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물었던 질문이지만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특별히 생각나는 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이 있구나. 근데 이제 대략 예상하고 갔던 분들이고 사람보다는 그 현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건 4대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 4대강 주변에 들인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인식을 했지 현장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는 취재는 현장에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해왔지만 저 역시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상태로 4대강 얘기를 했던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네. 딱 느껴지는 게 있는 거군요. 그냥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낙동강 그
이제 합천 중심 그 부근을 쭉 걸어 올라갈 때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펼쳐져 있잖아요. 제가 서너 명 만났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을. 아, 네. 저희가 하루 종일 걸어가는 그 코스 내내 서너 분을 만났어요. 그 길이 이미 없어진 때도 있지 않나요? 풀 자라고 이래서 하도 안 다녀서. 벤치가 곳곳에 놓여 있는데 그 벤치가 그 주변에 풀과 꽃들이 덮어버린. 그래서 제가 숨은 그림 찾기 하는가라는 그런 그 글을 캡션을 달아서 사진을 띄운 적이 있는데요. 의자들이 다 덮여 있어서 이제 거의 보이지도 않는군요. 모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자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군요. 예. 자연스럽게 이용객들이 이용해서 풀이 안 자라야 되는데 자라니까 그걸 또 깎는 분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 그렇게 손을 많이 댔는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군요. 그걸 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강천보에서 이포부까지 쭉 오다 보면 그 강 양안을 다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냥 단순히 개발한 수준이 아니라 지형 자체를 바꾼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미관상으로도 미학적으로도 전혀 관리되지 않은 저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뭐 보 바로 앞에 그 이렇게 뚝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그게 이미 다 부서져서 강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수준. 뭐 강물은 들어온데 구명 그 뭐라 그러죠 튜브 그걸 비치해놨어요. 그리고 마치 거기서 수영이라도 하라는지. 네. 물론 거기 거미줄이 다 쳐져 있고 그리고 이포보 명품보라고 불리는 이포보 아래에는 아예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장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상류에 가보면 더러운 물들이 그 생활 쓰레기들하고 뒤섞여서 보 위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물놀이 시설물에 물이 고입니다. 수영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절대 수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개념으로 알았던 것과 가서 직접 본 것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뭐 일종의 홍보전 같은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국토순례라는 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렇죠. 네. 일반 시민들이 그래도 한때는 늘 텔레비전에 나오던 얼굴이잖아요. 좀 알아보고 뭐 그런 경우가 있던가요? 이미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뭐 저를 알아본다기보다는 YTN 사태를 기억하시고 관심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꽤 만났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많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고마운 분들을 꽤 만나긴 했습니다. 직접 찾아오신 분들도 계셨죠. 네, 찾아오신 분들이 음식을 싸들고 오시기도 하고 뭐 피로를 풀라고 뭐 이어캔들이라든가 무슨 그 아로마 제품들 가져오신 분도 있고 지나가다 보시고 차를 돌려서 뭐 음료수와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생각보다는 많이 만났어요. 물론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네. 근데 저희들의 목적은 일반인보다는 작게는 YTN 동료들, 조금 넓히자면 언론계 종사자들 그분들을 향한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직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길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아 길어 진거죠 이미 안 되는데. 네, 네. 아니, 뭘 먹고 살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특히 KBS나 MBC에 비해서 YTN은 규모가 작아서 뭐 노조원들이 돈을 모아 줘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살고 계시죠 지금? 좀 노조원들이 많은 노조는 노조일로 해고를 당하면 조합비에서 그 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노조는 조합원이 400명 정도.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6명을 다 먹여 살리는 것이. 네.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합비 이외에 돈을 모아서 이제 희망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매달 희망펀드에 돈을 넣으면 그 희망펀드를 관리하는 조합원이 저희한테 그 돈의 일부를 이렇게 나눠서 줍니다. 뭐 어떨 때는 얼마, 어떨 때는 얼마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돈이
급여를 주셨죠.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인가 그때부터는 조합이 더 이상 희망펀드에 의존할 수 없다. 고 이제 조합이 인상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네요, 진짜 그거는. 고맙고 또 부담스럽고 지금은 조합비에서 저희 급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해직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희망펀드에 의존해 왔을 때보다는 조금 늘었고요. 그 희망펀드가 저희 봤던 규모의 한 5, 60% 정도를 주셨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늘었는데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유동적이라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가족들은 뭐라 그러세요? 이 상황 이게 하루 이틀일 때랑 저는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 집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티도 잘 안 내줘서 고맙고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 운동권들끼리 결혼했나요? 우스갯소리로 뭐 저희들보다 가족들이 더 강성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시는 거죠? 어쨌든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선거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박근혜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막 또 더 보수적인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요. 답이 좀 잘 안 나오는. 예. 하여튼 먹고는 살고 계시는군요. 네. 이 같은 편이 아닌 내부 선배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권력에 복무한 언론인 선배들의 얘기가 책에도 나오잖아요. 이 노정면의 돌파 책도 보면 믿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확 그 저쪽에 가서 붙어 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어쨌든 생활인들이고 뭐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나이는 이제 한 50쯤 됐고. 근데 여기서 후배들하고 같이 이거 하다가는 정말 미래가 없어지는 거고. 이 보수적인 정부는 계속 갈 게 분명하고 여기에 잘 보여야 뭐 꼭 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 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친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또.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이 아예 나와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 글쎄요. 뭐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상당수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생활인으로서 미안함을 갖고 있지만 판단은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런 국면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적극적인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부역한 분들은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기억하자는 생각을 늘 하고 살고요. 다만 이해가 되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미안해하시는 분들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직을 위한 여러 투쟁 방법 중에 소송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하지 잘 안 됐죠. 다 복직을 위한.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네. 1심은 저희들 6명이 모두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3대3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3대3이지 3명은 복직하는 게 맞고 3명은 해직이 정당하다고 나온 네, 거죠. 그렇게 나왔죠. 네. 대법원에 올라간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법대시잖아요. 법대 졸업하신? 네, 뭐 그렇긴 한데 공부한 것이 없어서. 뭘 좀 느끼셨어요? 소송을 직접 좀 경험하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있다라는 점을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판에도 어쨌든 예를 들면 권력이나 어떤 게 개입된다는 느낌을 가지신 거군요. 느낌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예. 아, 네. 저는요.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노정민 앵커께서 YTN에 입사하고 언론인으로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이 올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아초이 사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일들이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예외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방금 말씀하신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어떤 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마리오네트처럼 움직이는 그런 손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한번 느끼고 봐버린 사람으로서 어떤 참 뭐랄까 생활이 참 먹고 사는 일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 자체가 되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력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걸 좀 견디게 하는 힘은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길게 보고 뭐 전망하고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 해고당하기 전에도 임박한 시점 전까지는 해고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군요. 네. 설마. 뭐 지금 시대가 좀 나아졌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게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이미 소위 말하는 민주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느 정도는 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언론 민주화 부분은 꽤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면 그것이 반응이 나올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특정한 시점에 가서는 아 해고가 될 수도 있겠구나. 구속도 시키겠구나. 뭐 이런 단기 예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좀 이제 긴 기간에 걸쳐서 전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각오를 다지거나 또는 거기에 맞춘 뭐 전술을 수립하거나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지금 판단도 뭐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가 하면 그 판단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늘 그게 어긋나서 제 동료들은 이제는 제 말을 신뢰를 안 하지. 안 믿는군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제 살아가는 시간들이 대부분 뭐 언론에 관한 관심이고요. 어떤 보도가 잘 됐다, 못 됐다. 어떤 언론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이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얘기하고 필요한 행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뭐 1년 안에 복직이 될까? 뭐 이 정권 안에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뭐 애써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 않냐라고들 주변에서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럼 오히려 힘들지 않냐고 물어볼 때마다 신경질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내가 힘들어야 돼? 뭐 이런 거. 힘듦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것? 뭐 왜 제가 그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쓰이는지는 저는 잘 모르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생활 자체가 그리 힘들지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급여도 상당 부분 받고 있고 또 강연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료도 꽤 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 후배들 술 한잔 사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뭐 품위 유지에도 큰 문제가 없고요. 황 작가가 근데 묻고 싶은 건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본과 권력이 끊임없이 방송이나 언론을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 방송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자본이나 권력이 방송을 장악한다는 건 정말 편리하고 실용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거구나 하는 거를 요즘 정말 느끼고 있거든요. 보면서. 그런데
이게 꼭 뭐 나쁜 정부 밑에서뿐만 아니라 뭐 자본, 권력, 방송에 대한 늘 갖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송이든 신문이든 결국은 예를 들면 광고로 먹고 살게 돼 있는 구조에서 광고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권력자들이 있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공정한 보도랄까 이런 거가 되게 좀 뭐라 전망이 안 보이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좀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 때 그리고 참여 정부 때도 권력의 언론 개입은 존재했습니다. 뭐 제가 보고 들은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수준이 언론인들의 그 뭐 제작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늘 시도를 하지만 뭐 노조를 중심으로 저항을 하면 뒤로 후퇴합니다.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그런 영역에서는. 근데 그거를 침해해버린 거죠. 어떤 거기서 더 나가서 자본의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주는 무리한 입법을 해버린 것이고. 이른바 민영화 얘기하신 거죠. 그 미디어법을 이른바 그것을 통과시켜서 신문을 경영하고 있는 족벌 기업에 방송까지 줘버린. 그리고 그 방송에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줄을 또 열어줬고요. 이거는 유례없는 일입니다. 미국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미국은 그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미국의 연방법원이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고는 우리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신문이 해당 같은 지역에서 방송까지 경영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게 이제 신방 겸용 금지고 일부 한 기업이 신문도 소유하고 방송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거는 주가 다른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영역이 그 보도 시장이 협소한 나라에서 신문 자본에게 그것도 막대한 지방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신문에 방송까지 줬다. 글쎄요, 뭐 한 나라의 여론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이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영방송이라도 공영언론, 그러니까 연합뉴스, YTN 그리고 KBS, MBC가 빨리 최소한 참여정부 수준으로라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복직하려는 것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명분을. 저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싸울 수 있는 교두보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직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근데 권력이 저희들을 복직 안 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알고 그러한 실익을 권력도 알고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여름이라 우리가 지금 이 녹음에 정말 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꺼놓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잠깐 쉬고 그죠? 약간 방을 식힌 다음에 뒤에 이어서 이제 돌발 영상 얘기,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여러 대한 언론 운동, 그 다음에 강정 책마을 얘기로 넘어갔으면 얘기가, 좋겠습니다. 네, 아주 많이 남았네요. 네, 잠깐 쉬도록 할게요. 네. 뭐 방송 선수라 뭐 이 정도는 일도 아니신 거죠? 제가 말을 좀 재밌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빨려 들어서 듣게 되는데요. 그냥. 네. 근데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으세요. 막 이게 막 또 작전 피지. 아니요. 저 그런 거 필 줄 모르는 사람인데요. 선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정한. 예. 우리가 무슨 칭찬해도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봤잖아요. 약간은 순수해지셔야 될 것 같은. 약간 순수해져야 될 것 같은. 저 그런 거 칠 줄 모른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중.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네, 저희가 방을 좀 이제 에어컨으로 식히고 다시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YTN의 간판 앵커이자 돌발 영상을 만들어냈던 우리 노종면 기자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종면의 돌파 책을 보면요, 이 아버님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님이 아마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 거죠? 네, 조금 안 좋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것이라서 아버지께서 종면아 네 신방가 나왔지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 대답하셨다는 거죠. 법대 나왔잖아요. 고대 법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건데 그냥 이거 보면서 아버지가 이제 약간 기억이 좀 이렇게 약해지시면서 아들이 방송국에 일하니까 이게 신방가를 나왔구나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법대생이 방송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여쭤봐도 되나요? 이거 중간에 엉뚱한 질문인데. 법 공부를 하기가 싫었고요. 기자를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다른 직업을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시험 보다가 결과적으로 된. 다른 직업 뭐요? 염두에 두고 타진해봤던 것은 영화감독. 그러다가 비겁해서 거기에 도전하지 못하고. 네. 비슷한 것을 찾아보니까 방송사 PD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PD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그쪽으로 했는데 뭐 시험 과목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붓기는 기자 쪽을 붙은 거군요. 네. 뭔가 재구축해서 만들어내는 솜씨가 있으신 것 같아요. 돌발 영상은 뭐 재구축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 여기 용가리 통피어 뉴스 하실 때 보면 그 단어 어순 바꿔서 전혀 다른 그러나 베이스는 같은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놀이를 하셨잖아요. 아, 시사말장난이요? 네. 그래서 뭔가 탤런트가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영화감독 하고 싶으셨다니까 뭔가가 딱 오네요. 글쎄요.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아, 근데 왜 법대는 왜 가셨어요? 이거부터. 제가 그 아버지 얘기를 쓴 이유이기도 한데 아버지랑 약속을 했어요.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만 재수 이제 떨어진 해 지망을 제 멋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안 하고 그걸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크게 진노하셨죠. 아, 원서 쓸 때 아버지가 의논 안 하고 그냥 썼다는 거군요. 첫해. 네. 네. 예.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썼죠. 거의 강적이야.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어차피 정말. 떨어질 거 알고 네. 뭐 썼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다른 데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법학과를. 이게 지금같이 여러 군데 지원하던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한 군데 넣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80년대 후반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면서 아버지랑 일종의 타협을 본 것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를 정해놓고 그것 거기가 된다면 내 뜻대로 거기가 아니라면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점수를 받아보니 제가 원했던 곳이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약속했으니까 아버지 뜻에 따랐죠. 근데 법대 진학하는 것까지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지 법 공부를 하겠다는 약속은 안 했거든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 책도 종면 돌파에도 그런 게 나오고 연관의 네. 통피어 뉴스 그 말 시사 말장난에서도 느껴지고 이것도 역시 말을 가지고 약간씩 네, 그걸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반항기 같은 거? 반항기. 네. 점잖은 반항기 뭐 이런 게 느껴져서 법대는 가지만 내가 법을 공부한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 학교 다니면서 전과도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또 중간에 또 마음이 동해서 사시 공부도 하기도 했어요. 결국은 사실을 안 보기로 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아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돌발 영상 편집하고 이런 게 다 일종의 전력이 있는 거군요. 그것도 그러게요. 뭔가 원래 꿈을 이룬 거네요. 어떻게 보면 좀 편집도 하고 뭐 그렇죠. 편집하는 것이 참 즐거운 작업이에요. 제게는. 딱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얻은 직업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잘 선택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돌발 영상을 출범시킨 주인공인데요. 이게 제대로 됐다면 이제 한 10년쯤 했어야 되는 거죠? 올해가 딱 10년 되는. 올해로 10년. 예.
정치부 기자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나 이렇게 벌어지는 일로 가장 인기를 얻었던 뉴스 프로였던 셈이고요. 돌발 영상이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제가 돌발 영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막 기획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 무렵에 좀 긴 뉴스 프로그램 PD를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퍼레이드라는 90분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코너를 만드는 과정에서 돌발 영상이라는 코너를 하게 됐던 거죠. 처음에는 좀 가볍게 이제 뉴스를 만들다가 버리는 화면들이 있어요. 거기에 조금 생생한 발언도 담겨 있고 재미있는 그런 모습들도 담겨 있고 그것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주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그런 영상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뉴스가 오히려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공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니까 뭐가 될 것 같은 감이 왔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작 자율성이 뭐 지금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보장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 차원의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괜찮아서 계속 밀고 나갔던 거죠. 2003년에 2003년 네. 제가 3월부터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돌발 영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코너를 시작한 것은 4월 말입니다. 네, 앵커 하다가 기자 하다가 PD 하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좀 기회가 주어지는 건가요? 원래 기자는 그냥 자기 앞에 것만 취재하는 거지 예를 들면 버려진 필름들의 관심을 가질 일이라는 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 직종에 관한 것은 좀 일반인들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방송사나 보도 조직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작물이 있으면 PD 역할을 기자가 합니다. 아. 그리고 기자 출신 앵커들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래서 기자가 취재 기자가 있는 반면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자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내부에서는 그냥 PD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다시 취재 기자가 되기도 하고 뉴스 앵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기회들이 주어지죠. 앵커가 일종의 꽃 아닌가요? 꽃이 뭐라고 해야 되나 방송 특히 뉴스에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경쟁도 막 치열하고 막 왜 미국 무슨 뉴스룸 이런 거 보면 막 앵커 되려고 막 서로 막 싸움도 하고 물밑 경쟁 암투 막 남녀 관계 막 이런 게 막 엉망으로 막 나오는 미국 드라마들도 미국 있고 어느 그렇잖아요. 어느 드라마에서 네, 뭘 보셨길래? 외국의 뉴스 앵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앵커라는 그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뉴스를 기획하고 취재 지시를 내리고 또는 취재해온 것에 편집에 관여하고 그야말로 뉴스의 중심을 잡는 사람. 기자들과 어떤 그 뉴스와 관련된 대담을 하게 되면 질문 권한을 갖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들을 시청자를 대신해서 물어보고 아주 막강한 그야말로 그것이 이제 보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앵커가 누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군요, 우리는. 아나운서 수준이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그 직업적으로 뭐 다르다는 얘기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아나운서는 다릅니다, 역할이. 역할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를 읽는 역할인 거죠, 아나운서 역할은. 아나운서가 보도에 투입될 때는 읽는 역할을 하죠. 근데 앵커라고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출신 뉴스 진행자는 앵커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기자 출신이든 아나운서 출신이든 뉴스 앵커를 맡으면 앵커라는 이름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뉴스 선별에 개입하고 나아가서 뉴스 제작을 진두지휘할 수 있고 뉴스의 가치를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출연자들한테 질문을 자기 책임으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없군요. 심지어 뭐 다른 큰 방송사의 대표 프로그램 진행자도 마찬가지예요. 노정면의 돌파책을 읽다 보니까 2003년에 돌발 영상을 시작하고 나서 다섯 달이 지나도록 간부들은 이런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왜 그런 거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간부들이? 전부는 아닐 거고요. 네.
점심시간을 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분들, 그 시간이 매우 바쁘신 분들. 방송이 점심에 나갔던 거죠? 네, 12시 때에 나갔습니다. 일부러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맡은 시간이 12시 정각부터 1시 반까지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여지가 있었던 거군요. 예, 그때 제작 자율성은 상당한 정도로 보장을 받았어요. 애초에 그 프로그램을 맡을 때부터 뭐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한 거죠.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맡는 조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험을 뭐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했어요. 지금 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방송에서 소화하는 것도 그 당시 처음 실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거고요. 뭐 여러 뭐 기자들이 쓰는 그 기사 송고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럼 기자들만 보잖아요. 그걸 이제 스캔 장비를 이용해서 방송에 바로 노출을 시키면 기사가 출고되는 순간에 시청자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당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기사가 출고되면 그에 맞는 그 영상이 준비돼야 되고 뭐 그 이후로도 이제 런다운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했던 포맷은 보도 정보 시스템, 기자들만 사용하는 그 공간에 기사가 올라온 순간에 바로 화면에 비춰서 뉴스를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위험 부담도 좀 있지 않나요? 그거는 혹시 그러게요. 오버가 있을 수도 아니죠. 있고. 승인이 난 이후에는 그 이후 절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냐 안 걸리냐일 뿐이죠. 물론 그래도 조심하면서 했지만 하여튼 그런 시도들. 사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는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민주주의도 일종의 불가역적인 면이 있다. 여기까지 진전됐으면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걸로 다시 뭐 돌아갈 일은 없다 같은 소리들을 사실 저도 학교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다시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저는 상상 못했어요. 아마 방송하시는 분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글쎄요. 하여튼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 상황이 되기까지 매우 치밀하고 집요한 작업들이 언론계 현장에서 이루어지죠. 초기에는 좀 말 안 듣는 그런 기자, PD가 있으면 이제 혼내요. 그래도 이제 대들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해요. 그래도 징계 받았어도 정직이나 해고가 아닌 이상 프로그램 합니다. 그런데 계속 프로그램 만들면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빼버려요. 이게 계속 그게 반복이 서서히 이게 네. 수위를 이렇게 높이는 거군요. 네. 통제 수위를 빼버리면 누군가 가죠. 예를 들어서 PD 수첩에 PD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냅니다. 그러면 발령 간 친구도 그 부서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대신 들어온 분도 그 전임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바꿔요.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떤 직이든 뭐 정치부 정당 출입 기자든 무슨 부처 출입 기자든 기업 담당 기자든 프로그램 담당자든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포기를 하거나 애초에 순응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요소에 포진돼 있는 상황. 농도 흐리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소금물 같은 거 물 자꾸 덜어내고 샘물 붓고 이래서 점점 흐리게 만들어서 이마트 저마트 아니면 그런 일들이 진행이 쭉 됐다는 거죠. 이런 그 되게 뭐랄까 그 요즘 뭐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그 윗선으로부터 어떤 억압을 당하는 입장이나 그게 체질화됐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인상적으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분 친구가 이제 학교 선생인데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강사 같은 걸 하고 비정규직 있는데 선생님은요? 네, 비정규직인데 자기 주변에도 비정규직 선생들이 많은데 분명히 되게 부당한 일이고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데도 그거에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할 그런
엄두를 생각조차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규직은 고용을 안 시켜주는 거니까요. 네, 만약에 그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항하면. 네,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실리를 따져서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상자에 벼룩을 가둬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몇 미터를 한 3미터를 뛰던 벼룩을 그렇게 어떤 데 가둬놓으면 거기밖에 뛰질 못한대요. 거기까지밖에 뛰질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붕을 열어도. 네. 지붕을 열어도 거기까지밖에. 그래서 그거를 점점 체질화하고 내면화하는 과정 이런 게 진행된다는 게 조직사회에서 그 특히나 언론 쪽에서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언론은 그나마 노조가 있고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이기 때문에 권력 입장에서는 그런 언론을 장악했다는 자신감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맞아요. 일종의 이제 에너지가 된다고 저는. 그렇죠. 말장난하기도 쉽잖아요. 또 언론 장악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들 간의 살인 사건. 주진우 기자가 썼던. 동아일보도 보도를 했고요. 주진우 기자도 썼고. 네. 그리고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매체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가 주진우 기자와 이 서울의 소리 편집장에게 청구가 됐고 동아일보는 그냥 놔두는군요. 네, 동아일보는 아예 건드리지 않았고요. 주진우 기자는 그나마 사람들이 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주장하고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서울의 소리 편집장은 같은 날 구속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답이 잘 안 나오는 우리 사회가 이제 뭐 견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루 중에 하나인 언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이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 환경이 이렇게 굉장히 나빠진 상황에서 이제 각종 대한 언론 운동, 협동조합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참 재밌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낙곰수가 상당히 상징적인 출발을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뉴스타파가 참 놀라운 보도들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많은 이 시사 팟캐스트가 성장을 하고 있죠. 뭐 국민TV도 있고 프레시안도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팟캐스트 등등의 성장?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 반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 진보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렇죠, 그건? 기성 매체들의 매체력이 전혀 침해당하지 않는 운동이라는 거죠. 대한 언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기성 매체들이 여기에 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 왜 그렇죠, 그건? 일단 기성 매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보도 시장을 연령대로 표현을 하면 50대 이상입니다. 조금 확장하면 40대. 그분들은 성향과 무관하게 방송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성 매체들은 보도하는 대로 그 50대 이상의 이른바 유권자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러나 팟캐스트의 청취층은 이게 젊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 보도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아닌 분들이 일부 있겠지만 그거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이미 뭐라고 하면 보편적인 그 연령대에서 보편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룹에서 듣는다는 거죠. 그 젊은 층 안에서도. 네. 그걸 기성 매체가 알기 때문에 전혀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그 어느 정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 회당 조회수가 수만 정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회비를 내거나 뉴스타파에 대한 지지 의사가 분명한 분들입니다. 뉴스타파의 매체력이 커지려면 뉴스타파를 그냥 보편적인 매체로 인식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이게 저희 파일럿 방송 때 나왔던 매체 일방향성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 얘기를 하고 있나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쉽게 있고. 쉽게 얘기하면 뉴스타파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뉉스타파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인 거죠. 네, 안 그렇습니다. 봐도 그 내용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그거 참 답이 없네요. 그건 물론 그게 뭐 편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옳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 옳은 것의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지고 있으면. 오프라인이라든가 다른 SNS 수단을 통해서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확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성 매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곰수가 위력적이었던 것은 그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기존의 뉴스를 듣던 분들이 상당 부분 교집합으로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도 뉴스를 듣지만 낙곰수도 들어하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거죠. 그래서 힘이 있었던 것이고 뉴스타파 초기에 한회 청취자 시청자가 조회수가 유튜브 기준으로도 최대 100만까지 나왔어요. 네. 그건 보편적인 뉴스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하고 처음에 보신 거죠. 그때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그건 아까 얘기하신 연령의 문제. 이탈을 금방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트위터에서 뉴스타파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막상 클릭해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그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방송은 일단 시간이 걸린다는 거 보려면. 네. 그 글 빨리 읽고 지나가는 기사보다. 그것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요즘 시대 사람들이요. 그 매체를 접할 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기대하고 그걸 바라게 되는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않을 때 이건 뭐야 하면서 안 듣게 되고 세상에 재밌는 게 지금 당장 내 눈 즐겁고 귀 즐겁게 하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걸 찾아볼 생각을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도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요. 대담 토론 프로그램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재미있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낙곰수가 저는 그래서 먹혔다고 봅니다. 맞아요. 정치, 민감한 현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뉴스를 가지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입담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그리고 기성 매체에서는 하지 않는 얘기들 근데 귀에는 쏙쏙 들어와요.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보도 프로그램으로서 재밌는 거죠. 그 똑같은 형식을 지금 종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용이야 물론 많이 다르지만 망할 줄 알았던 종편이 그리고 대선 때 상당히 살아난 부분이 있잖아요. 뉴스 보도를 보고 싶어하는 중장년층들이 상당히 많이 정확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으로는 뉴스라기보다는 보도 토론, 대담, 보도 토론 대담 프로그램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시작하느라 이 용가리 통뼈 뉴스를 접은 거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트위터에서도 보면은 그 굉장한 애정이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이 용가리 통뼈 뉴스에 대한 이 YTN이죠. 용가리 통뼈 네. 뉴스에 관한 여토원요. 그 제가 작년 11월쯤인가 12월 초쯤인가 한번 직접 뵐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오셔서 용가리 통뼈 뉴스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거기 모인 분들한테. 근데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제가 최근에 그 용가리 통뼈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대선 때 마지막으로 딱 올리시고 그리고 활동을 더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깊은 상처를 입으셨나라고 생각을 상처는 했는데 상처는 아니죠 어쨌든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뉴스타파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차를 갈아탔죠. 네 좀 아쉽기도 하고 뉴스타파라는 그때는 뭐 이름도 없을 때였지만 그 10월 11월 그 무렵에 거기 그 자리에서 우리 황 작가님 뵙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맞아요. 그 직후에 논의가 시작이 됐고 해직
잘못된 언론인들이 뭘 좀 해보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선뜻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기로 한 이유는 돌발 영상을 부활시켜야 될 거 아니냐. 돌발 YTN 해고 사태는 사실은 돌발 영상으로 상징되는 YTN의 보도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어서 네가 만든, 당신이 만든 돌발 영상이 이제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해직됐지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거기에 저는 혹 넘어간 거예요. 이근행 PD 같은 경우는 지금 PD 수첩 장악돼 있는 상태에서 PD 수첩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것이 이근행 PD를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뜻들이 이제 규합이 돼서 뉴스타파라는 것을 하게 된 건데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뉴스타파 앵커로 봐주셨지만 저는 공갈 영상이라는 돌발 영상 시즌 2를 제작하기 위해서 뉴스타파에 결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주 공갈 영상을 제작을 했었고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죠? 아, 용가리 통표. 네, 용가리 통표 아쉬웠을 것 같다. 용가리 네, 공갈 영상, 그러니까 돌발 영상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용가리 통표 뉴스를 접었던 거죠. 작년에 제가 쌍용차 대한문에서 이 톡톡톡 강연하시는 거 그거 앉아서 들었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출입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책에도 사실은 이 출입처 문제를 역시 적고 계신데 그 뭐 시간은 뭐 충분히 하지 않지만 왜 출입처가 문제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사실 출입처 제도의 출발은 권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로서 그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접근하게 해준 제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견제 감시해야 될 권력과 가까워지게 되는 공간적으로 가까워지게 되고 또 사람을 계속 대면하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출입처의 권력을 자신의 권력으로 오해하는 동일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지만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군요. 그게 네. 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당신은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부처 출입하시오. 그럼 거기 가면 매일 출근을 그쪽으로 하거든요. 거기 공보관 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서로 친해지게 되죠. 사람이라는 것이 자주 보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 그 기자에게 뭔가 부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기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기자들이 그 부처의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그 출입처를 선호합니다. 큰 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마치 청와대 출입하면 그것이 가문의 영광인 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약간 청와대 일부가 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청와대 출입기자라면 출입기자는 가장 그 출입처를 잘 알고 문제를 잘 알아서 그걸 견제하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 홍보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정치 섹터는 그래요. 기자들은 제 이 말에 뭐 거의 대부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당 기자를 일컬어서 여당 당원 내지는 여당 배지라고 부릅니다. 야당 기자를 일컬어서 야당 대변인, 당원 혹은 배지라고 얘기합니다. 한쪽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 상당히 동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게 그런 구조를 내버려 두면 그 다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굴 저기다 갖다 놔도 그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게다가 출입처를 권력, 자본 위주로 편제를 해놓고 있어요. 출입처 제도 자체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업은 늘 노사의 문제가 현안일 경우들이 생기는데 기업을 상시적으로 출입하고 그쪽과 친해진 기자가 어떻게 공정한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유성기업 사태가 대표적인 겁니다. 유성기업 사태를 전한 기자들이 민주노총 혹은 유성기업을 제대로 출입한 기자들인가 아니면
현대차 그룹을 출입하던 기자들인가, 고용노동부를 출입하던 기자들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상당수가 고용노동부, 현대차 그룹에 출입하던 기자들이 유성기업 사태를 썼어요. 언론 입장에서는 쉽게 네가 제일 잘하는 분야니까 네가 가봐 이렇게 또 했겠죠. 뭐 그 출입하는 그렇죠. 기자들한테 네. 업세 출입처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서도 우리 언론이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너무 오랜 관행인데 출입처를 완전히 없앨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에는 출입처를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같은 출입처 제도는 아주 근본적으로 혁신이 돼야 되고요. 출입처를 줄인 만큼 매체력이 클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만 고민해보면 그 언론사들이 다 답을 알 거라고 봐요. 출입처가 줄어야 그 인력으로 기획 취재,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인력을 잘 운영해야 경쟁력 있는 뉴스를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어야 회사가 크잖아요. 그렇죠. 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문이 특종을 많이 하고 남들이 안 쓰는 기사를 자꾸 써야 신문도 팔리고 시청률도 올라가는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기자 사회가 전반적으로 출입처 제도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거로 잘못 인식하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군요. 그게 또 아주 중요한. 밖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또 네. 일반 독자들은 기자들이 출근을 아예 그 출입처로 한다는 얘기를 하면 의아해하십니다. 회사로 오지 않고 다 출입처로 가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기자들이. 거의 그 출입처 회사원 비슷하게 지내더라고요. 그 출입을 할 때에는 어느 부처를 다닐 때에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정 책마을 10만 대권 프로젝트 얘기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정하면 네. 또 우리 황정은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내지. 저는, 네, 저는 제주를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주를 자주 왔다 갔다 제주의 하는. 제주의 매력에 홀린 한 개인. 이게 그러니까 10만 대군에서 나온 10만 대권이라면서요. 아까 제가 들었어요. 예. 어떤 프로젝트죠? 강정 책마을 사업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정마을 이제 해군기지 때문에 상처가 깊은 그곳 공동체가 파괴된 그곳에 책마을을 조성하자 평화의 상징인 책으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로 많은 작가분들께서 마을에 제안을 했고 마을에서 동의를 해서 책마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10만 대권 프로젝트는 그 책마을 사업에 공감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책마을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 또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나아가서 일반인들이 책마을 사업을 후원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어차피 책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책을 모으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참여도를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책을 한 10만 권 정도를 일반인들이 모아서 그것을 강정에 가져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뭐 바로 강정에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일부러 서울에 있는 저희가 책 정거장이라고 부르는 곳에 책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모인 책을 배에 실어서 이 취지에 궁금하는 분들하고 배를 타고 강정까지 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오늘도 제주에서 오신 예, 거죠? 어제 제주 내려갔다가 뭘 하고 오신 거예요? 10만 대군 프로젝트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마을회 분들과 상의를 하고 진행을 했지만 여전히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책이 많이 들어왔을 때 마을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가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책이 갔을 경우에 그것을 수용할 의지와 그런 공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러 갔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고요. 또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책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을 그 책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서가로 꾸미는 그러한 일에 마을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이 강정 책마을은 그럼 가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책도 읽고 쉬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이제 계획하시는 거군요. 도서관을 만들고 그렇죠. 네. 그 마을 이때를, 곳곳에 네. 마을 곳곳에 담과 집과 헛간을 사용해서 서가를 만드는 거죠. 지금 평화책방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강정 책마을 사업의 1호 책방이 이미 개점을 해서 지금 손님들을 받고 있어요. 네. 거기 댕유지차라고 있는데 그거 되게 맛있습니다. 댕유지차. 차군요, 차. 네, 차예요. 그 평화책방은 한 5천 권 정도로 서가를 꾸며놨고요. 그리고 간단한 차를 가서 드실 수 있습니다. 책도 보고. 네. 그게 4월에 문을 열었죠? 네. 그 이후로 강정에 특히나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책방을 좀 더 늘리고 네. 또 거리 곳곳에 어떤 거리서가 마을 정자의 정자서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넓혀가는 확대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최근에 박성재 MBC 전 노조위원장 같은 분 보면 이 양반 왜 방송국에서 잘린 다음에 요새 목수를 거쳐서 오디오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스피커 만들고. 스피커. 네, 스피커를 만들고 계신데 집에서 열심히 책을 싸고 있는 사진, 박스에다 싸고 뭐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책을 많이 보내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책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10만 대금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책마을 사업 전반에 걸쳐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공지를 하는데 자원봉사 참여도 좋고요. 그리고 책마을 후원을 해주시면 참 좋고요. 사실 어떤 일이든 돈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근데 마을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마을 주민들의 자존심과 분명히 서귀포시에 또 제주도에 강정마을을 위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신 그 정도로 지금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자금을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만 대금 프로젝트는 책이 전면에 나와 있지만 그 책을 통해서 강정 책마을 사업의 취지와 진행 상황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뜨리는 분들이 후원까지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자, 황 작가 혹시 뭐 이 강정 책마을 관련해서? 저는 지금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데요. 의외로 강정 책마을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봐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네. 그냥 여러분 많이 하시는 녹색창에 강정 책마을이라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나요? 녹색창이라고 네.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다른 창도 있어요. 네, 네. 그래요? 뭐 어떤 창? 다음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 네. 네, 이 네, 다음엔 그러지 마시고. 다음엔 가죠. 다음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이 노종면의 네. 이 어떤 말 놀이 아닌가요, 있어. 이게? 네, 다음엔 그러지 랭커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철렁했어. 그렇구나. 예. 네. 하여튼 검색을 해서 좀 더 네.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강정 책마을도 검색을 하시고요. 지금의 진행 상황을 아시기 좋은 검색어는 10만 대권 프로젝트. 10만 대권 프로젝트. 카페가 열려 있고요. 거기에 강정 책마을의 게시물들도 다 옮겨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사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 초에 일단은 10월 3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전세 여객선을 띄울 거거든요. 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배에 타주시는 와, 게 인천에서 가는 배 네. 체크아웃 같이 예. 13시간 동안 강 제주항까지 운항을 하고요.
그 선상에서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릴 겁니다.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가수, 배우, 작가 이런 분들이 그 공연에 참여하시기로 해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그런 강정행 여객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13시간 동안 꼼짝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가수가 있으면 평소에 말도 못 붙이는 건데 그쵸. 13시간 갇혀 있는 거잖아요. 맞아. 가서 말도 붙이고 아, 이거 너무 김지희 선생님 타겠네 타겠어 너무 이상한 관심인가? 네. 진짜 재밌는 네. 네. 매력적이네요. 그러나 전세 여객선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후원이 돈의 문제가 생깁니다. 역시 그래서 저희가 그렇군요.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하려고 하지만 승선하시는 분들은 일정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시는 네,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뭐 계획, 어떤 개인적인 계획 어떤 거 가지고 계신지랑 오늘 뭐 책다방 나오셨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개인적인 뭐 다른 계획보다 저희 현재 YTN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조금 더 힘내서 좀 싸움에 잘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싸움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상처 안 받고 좀 싸움을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고요. 강정 책마을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은 강정 책마을 사업이에요. 10만 대군 프로젝트. 거기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작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냥 좋았습니다. 말씀 듣는 거 좋았는데 좀 많이 씁쓸하기도 하고요. TV 화면에서 뵈야 되는 분인데 네, 그런 아쉬움이 저도 좀 똑같은 있어서. 생각. 저는 사실 뉴스타파 같은 방송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게 이거 원래 우리 그냥 텔레비전 키면 PD 수첩 추적 60분 뭐 돌발 영상 이런 데서 보고 맞아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를 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멀쩡하게 방송 만들던 분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 이 말씀을 저는 나누고 싶어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을 때 이게 무슨 진보만 혜택을 입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제일 혜택을 입게 될 거는 합리적인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현의 자유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런데 왜 이 싸움을 이렇게 한쪽에서만 계속해야 되나 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 노종면 PD, 기자, 앵커 등을 비롯한 많은 방송 종사자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정면 기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워낙 방송을 잘하셔가지고 네. 깨. 줄줄줄줄 얘기를 차분하게 네, 하면서도 되게... 실수를 전혀 안 하시네요.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세요 철학자 탁석산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혹시 당신은 행복 탓에 불행하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외치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현실 행복 스트레스 행복 중독 사회 모든 것을 말한다 탁석산 신간 행복 스트레스 창비 라디오 책가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의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시끄럽다고 외면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싸움이나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만 뭐 누군들 그런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그럴만하다면 싸우고 따질 건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따질 만한 일을 알리는 언론이 막혀 있으면 큰 문제라는 걸 요즘 자꾸 깨닫게 되고요. 책다방은 조용히 책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공간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필요하면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살짝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책 이야기를 빼놓지는 않을 거고요.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정소영, 전성희,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금배, 홍보의 지은영, 김종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오후면 찾아온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